네, 반갑습니다. 5월 14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나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수요일은 오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좀 올랐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자, 일단은 문제는 오늘 중국 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지금 0.69%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를 마감하고, 분석을 조금 한다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0.47%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을 했고 환율은 1187원 95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중국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아시아 증시도 하락폭이 컸죠. 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시라든지 뭐 인도 증시라든지 뭐 대만 가권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항셍도 그렇고요. 하락이 크게 나타났었고, 뭐, 잠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뭐, 지금 아시아가 다안 좋죠? 실제로 안 좋았고, 이제 뭐, 유럽 증시가 시작을 하면서 지금 조금 반등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뭐,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여 왔고, 우리가 이제 조금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전일 이제 제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게 단기보다는 장기에 대한 이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상당히 장기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미국장이 빠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우려감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조금 예방 차원에서 예상들이 조금 흘러가는 양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지켜줘야 할 자리. 그래서 제가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저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가를 제시를 할 때, 요 자리, 2050, 2060, 2070 여기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2000, 705에 710포인트 이 정도 자리에 여기서 또 반등이 형성됐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는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고 반등 나올 수 있다 했던 거기에서 일단은 다양 시장이 모두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제 지금은 의미를 조금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이제 돌려서 올라가기에는 사실 너무 멀어 보이죠. 지금 코스닥은 750이거든요. 750까지 너무 멀어 보이고, 와, 과연 이걸 750포인트까지 이 40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많이 빠진 빠졌지만 여기서 이제 2150뭐 2200까지 여기 반등을 올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빠질 때 워낙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투매에 대한 물량으로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요런 자리 자체가 단기적인 저항이 돼 버렸거든요. 2160. 요거를 뚫어야지만 그 위에 22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엔 이 자리를 일단 뚫는 데는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더 합의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내년 그 다음 달에 G20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류 부총리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전화 통화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될 것이다.
근데 뭐 트럼프가 아직 오늘 뭐 립서비스가 나왔지만 한달 안에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의 말대로 해결된다면 여긴 뚫고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은행 가서 돈을 뽑아와서라도 주식을 더 투자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악재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엄청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뭘 사더라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은 조금 힘든 그런 단계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의 물줄기인데, 이 정도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 정도 돈이 다시 한번 들어와줘야지만 이걸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자리에 이 정도 돈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붙어버렸거든요. 빠질 때 거래량이 붙어버렸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투매가 형성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신뢰도의 문제. 그죠? 오늘 삼바에서 뭐 증선이 거기에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나타났지만, 그거를 추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기 또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 신뢰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IT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또 따로 못 움직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IT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재를 중국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납품을 하고 중국에서 다시 한번 더 미국으로 가서 팔아야 되는데, 이런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을 돌파하기는 여간 지금은 쉽지 않다. 기적을 바랄 뿐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한가요? 뭐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지수적으로는 힘들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의 반등은 그러면 저 자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결국에는 시장이 이성적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졌느냐?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된다며. 이유가 딱 드러나요. 아, 그래? 그럼 미국은? 미국도 빠졌지. 미국보다 우리나라 더 많이 빠졌어요. 중국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적게 빠졌고, 우리는 더 많이 빠졌네? 우리는 호구야?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지난주까지나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죠. 그냥 빠지니까, 오, 무서우니까 공포심리에 의해서 같이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지난 어제 오 하다 보면, 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 아닌 제3자 3국인데, 물론 관계는 있지만 제3국인데 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많이 빠져야 돼? 근데 그게 또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는 제가 어제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제 유튜브 꼭 참고하세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거기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까지고 금요일 거랑 꼭 봐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의 GDP에서 0.14%가 빠진다는데. 물론 체감적인 부분은 더 빠질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도 이성적인 지금 판단을 하면서 지금 오늘 돌아섰다고 봐야 돼요. 이 반등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반등을 누가 살려냈느냐? 코스피는 기관, 코스닥은 외국인이었어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물론 매도를 쳤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금융투자, 별볼일 없고, 자, 투신, 연기금, 요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투신이 계속적인 매도를 쳐왔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잡아줬다는 것은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투신과 연기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형주다? 아니면 중소형주다? 중소형주죠. 그러면 이런 투신과 연기금이 유입이 됐을 때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반등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반등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지금은 기관에 대한 수급을 좀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면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디를 샀느냐? IT를 또다시 공략을 하거든요. IT를. 반도체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얘네들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조금 부담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 신뢰도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저가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어차피 5G라든지 이쪽에 계속적인 매기세가 쏠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머큐리는 전 많이 올랐고, 다른 5G 관련주들, 그리고 OLED 장비, 반도체 장비주들, 이쪽으로 다시 한번더 수급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났고, 수소차도 마찬가지 저가 권역에서 들어왔는 거고, 2차전지 저가 권역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매기세가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좀더 이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넥슨. 매각 연기가 됐는데 기업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슨 관련주 제가 요거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리고 요 방송 통해서 몇번 말씀드려 가지고 또 유튜브 보고 사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뭐랄까 이제 오늘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넥슨 GT 저희가 일단 여기도 가족분들 몇몇 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던 시간이 9시 4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요것도 사실 이게 뉴스로 오늘도 늦게 나왔어요. 한 10시 10분 정도 돼가지고 뉴스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나오던데 제가 요거를 안에 내부적인 부분 자체를 먼저 딱 캐치를 했던 게 아까 9시 35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얘네들 왜 매각이 연기됐지? 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근데 매각 연기에 대한 일종의 뭐 소식이 이때 9시 35분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 저도 뭐야?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그 뉴스가 이제 바바바박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9시 35분 여기일 겁니다. 아, 그렇죠. 여기 이후에 빵빵 빠졌는데 그 보면서도 아니,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정보를 조금 더, 그래도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빠져버렸죠. 근데, 매각이 뭐 연기되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신규, 뭐랄까요. 인수자가 나타났을 때 연기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잘안 풀려서 연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두 가지 중에 한 개라고 보셔야 되고. 다만, 이대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이 넥슨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게임주들이요. 현금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이제 이 게임주들이 보시면 현금 장사입니다. 현금 장사. 예전에 NC소프트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NC소프트가 NC 야구단이잖아요. NC 다이노스를 만들 때 얘들이 이제 마산 창원 쪽에 이제 구단이잖아요. 연고지지 않습니까? 창원에. 근데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거기가 롯데가 부산이잖아요. 부산 롯데. 여기서 겹쳤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부산은 롯데 구단에서 엄청 반대를 했죠. 왜 여기 가만히 있으면 창원이나 마산에서 다 부산을 롯데를 응원하는데, 너희가 왜 거기에 구단을 만들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 돈도 없으면서 일개 게임회사가 무슨 여기 구단을 만든다고 야구단 하나 만들면 돈이 얼마만큼 들인지 아느냐, 막 이런 식 많이 했어요. 야구단 탈락하면 현금으로 9,500억 있어야 된다. 그때 이제 NC의 이제 김택진 회장이, 우리 현금 9,500억 낼수 있다고. 우리 알고 보니까, 재무제표 따져보니까, 롯데
이 뭡니까? 얘들이 그때 롯데 로지스틱스였나요? 그 기업보다 이 NC가 현금이 더 많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게 창원에 야구단이 생겼는데 그 정도로 이 게임주들이 이 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과금을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끝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기회가 한번 왔던 거 얘네들이 몇 번을 한번 해볼 것 같거든요. 매각에 대한 뭐 지금부터는 근데 이제 신뢰도에 대한 문제죠, 사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옛날에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이런 것들이 예전에 2014년인가 15년인가 이럴 때 이제 보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튀어 가다가 여기서부터 튀어갔죠. 이때 제가 제주도 여행 그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 갔을 때인데 12월 달인가 여행 갔다가 이제 그때 우리 고객분들 이거 사놓고 저 여행을 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가가 이제 갑자기 급락당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창 연락이 와가지고 와 급락 나서 어떻게 막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게 회사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이 그때 한창 생길 때였거든요. 2015년도잖아요. 이전부터 이게 급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날 보시면, 이때 거의 하한가죠, 이때는. 이때는 하한가 14.8%, 14.9% 하한가, 15% 제한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요를 돌려서 이제 주가가 요래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요렇게 올라가요. 그냥 이딱 더블 이상 나죠. 이런 부분으로 이것도 NC 넥슨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 자체, 추가적인 상승도 뭐 본입 차례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오늘 이익실현은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 날이죠, 사실. 오늘 고가고 이제 어제 상한가 갔으면 상한가 팔아야 돼요, 사실. 어제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은 제한적이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 이렇게 됐는데요.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이제 닫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꾸준히 넘어서 올라가면 더 좋은데요. 지수가 이렇게 이제 닫힌다는 얘기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수가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곡곡은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어요. 여기 이런 자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는 또 여기 이런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많습니다. 2180, 2200까지 엄청 많아요. 이제. 여기 저항이.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 자체가 돌아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더 살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뭔가가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어렵다는 거죠. 뭐가 갑자기 터질 수 있을까? 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테마들, 개별 테마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개별 테마가. 지금 제가 이게 우리가 메가 트렌드하고 테마랑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메가 트렌드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고, 테마는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계절적인 또는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것을 테마라고 하는 거죠. 메가 트렌드는 추세적 상승을 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별 테마, 바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개별 테마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시장도 보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요. 오늘 대창, 그죠? 대창 반등 나왔는데, 저는 반등이 곧장 나올 줄 몰랐어요. 서원. 그쵸? 이두 종목 반등 나왔지만, 뭐, 국일제지도 반등 나왔고, 이 삼총사는 반등 나왔지만, 뭐, XINC. 이런 거 반등이 상당히 또 약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솔루에타. 이런 거 반등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테마 안에서, 여기 이제 그래핀 관련주잖아요. 그래핀 관련주 안에서도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개별적인 부분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5G 안에서도 강한 애들이 뭐 에이스테크,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또는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 엄청 강해요. 그런데 5G 안에서 안 움직이는 애들은 진짜 또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그 종목군 개별 테마 안에서도 또 개별적인 종목별 장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보시면 뭐 어떤 섹터군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이 섹터군이 움직였다 해도 또 빠진 종목군 또 존재하거든요. 그죠? 항상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2차전지 움직였다 해도 또이 종목 빠졌고 나머지가 올랐다. 이것도 올랐다 보기도 힘든 종목군들 많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전일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인데, 그냥 그거 안에서도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도 오늘 음봉이 내려 꽂았지만, 이대로 또 죽었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SCI 평가 정도. 그죠? 그리고 뭐 비덴트. 그리고, 아까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것들. 일단은 상승은 붙여놨단 말이에요. 추세에 아직까지도 흐름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어렵고, 오히려 조금 더 순환매에서 동참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개인에 의한 수급, 개인 수급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것들이고요. 일종의 우리가 조금 중소형주, 그런 뭐 5G라든지 IT 이런 것들은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형성되는데, 외국인은 뭐 이런 추세 추정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고, 기관에 의해서 조금 이런 종목군들이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을 따라서 매매를 하면, 이, 뭐랄까,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 추세 추정이거든요. 물론 외국인 안에서도 뭐 중국계 자금도 있고 유럽계 자금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을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급도 우선인데 수급 안에서는 개인들의 수급이나 또는 기관에 대한 수급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방송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같은 뭐 전문가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만 제가 그래 조금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실적을 보고 쫓아가야 된다.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간다. 그거는 너무 탁상 행정이에요. 우리가 공무원들 보면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앉아서 그 탁상 행정만 한다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 실전 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실적 좋은 종목군이 일단은 고르기 힘들어요. 그 실적 좋은 종목이 맞나? 아니에요. 지금 실적 좋은 종목 많이 없어요. 그럼 이 종목군 다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실적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그걸로 지금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 그거는 너무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집어줘야죠. 그럼 지금 실적 좋은 종목군데 우리가 그럼 제지주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종목군 다 올라갔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밑에서 이제 반등만 붙이고 있는 과정들이고. 실적 좋은 종목 이렇게 해서 그런 종목군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더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종목군을 실적도 더 주면 더 좋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 우선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권역에서 잡지 못하더라도 조금 떠 있는 상황이라더라도 조금 적게 먹을 수 있는 수급이 먼저 수급을 붙이기 전에 지금은 선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목군들이 안 움직이거나 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볼 바에는 조금은
들어서 부담되더라도 조금 들어 수급이 조금 붙어가지고 들려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해줘야지, 아, 그냥 무작정 실적 좋은 종목군 바닥권에 들고 있으면 이 종목 올라가겠지.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한번더 빠져버려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빠져가지고 내가 팔고 나면 그때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지금 시장은 너무나 어렵다. 지금은 좀더 수급이 우선이라는 걸좀더 기억을 하면서,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인데 실적이 좋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별적으로는 넥슨에 대한 하락이 제가 꾸준하게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를 유튜브 보면서 또 대응하시면 대응 못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근데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부분이 대응을 하셨다라고 보고, 다만 아직까지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은 그에 따른 반등을 좀더 기다려 보신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장을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해봤고, 내일장에 좀더 관심 있게 가져보실 종목, 관심을 가져볼 종목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네페스. 네페스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죠. 이것도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시세를 조금 붙여서 올라가는 자리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올랐어요. 일단 기준이 될수 있는 18,000원대보다 지금 이미 한 25%, 30% 가까이 올랐죠. 지금 여기서 뽑아내는 자리인데, 여기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금 붙어 들어오거든요. 붙어 들어온다는 것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수급만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좀더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 자, 나노캠텍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힌트를 조금 드리면, 여기 이제 2013년도에 개발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수 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좀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100억에 대한 전월사채 건이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납입 일자가 7월 30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좀더볼수 있다. 입이 간질간질거리지만 참아야 됩니다. 요게 기업이 재료가 좀 있어요. 재료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화장품 유통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기업인데, 그거 말고 또 최근에 이제 핫하게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한 재료가 있는 기업이고, 이런 것들은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돼요. 조금 잡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트리가이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업비트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가상화폐 시장도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가상화폐 시장도 들썩들썩거립니다. 사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빗썸을 일단은 틀어봤는데요. 뭐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것들도 차트로 보시면, 자, 뭐 비트코인은 오늘 16.9% 올랐죠. 이렇게 1로 딱 보면 오늘 급등 나왔죠.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모습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2018년 1월 달에 지금 가격이 이만큼 올라왔었는데, 여기 찍고 지금 반등 나오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좀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리플을 많이 하시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것도 오늘 463원까지 올랐어요. 400원 넘으면 좀 봐야 된다 했는데 464원 됐네요. 강하게 돌파했네요. 강하게. 왜 마찬가지로 지금 뽑아내는 봉이 존재를 하고, 그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오늘 큰 폭의 상승 자체가 내일 그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면 오늘도 아까 전에 다들 상승으로 끝났잖아요. 일단 음봉이지만 상승으로 끝났다는 것은 조금은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에서 인공위성 관련해서 민간 인공위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수급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자체를 좀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제 8시 40분에 동시호가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상치가. 아이고, 이대로 오늘 시장 빠지면 우야노 하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유, 근데 장전에 힘듭니다. 뭐, 이렇게 저희 가족분들이라도, 그때는 제가 막 신경이 막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얘기 자체, 저희 직원이 말을 걸어도 답변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 상황인데요. 오늘 막 그때부터 막 시작해서 막 하한가도 보이고, 하락세도 보였죠. 근데 다행히 오늘 시장이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반등 나오면서 또 종목군마다 좀 반등이 다 올라오면서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여유있게 조금 마감이 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이런 상승세를 좀더 시장이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성을 되찾는 시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성적 판단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에서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